이들의 싸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. 물개들의 서열 정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그날 오후 고민 끝에 녀석들의 고향인 우루과이 현지로 급히 연락을 취해보는 사육사. 그쪽에서의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쪽에도 한번 조언을 구해봐서. 무언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는데. 다음날 사육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. 우루과이로부터 회신이 온 것. 치열한 서열 싸움하는 녀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낯선 환경에 찬 녀석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주는 일. 그리하여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시작됐다. 물이 빠지면서 무려 수심 3m의 바닥이 드러나고 당황스러운지 바닥에 콕 붙어서 살짝 긴장한 녀석들. 드디어 거대한 물탱크 차량이 도착하는데 무려 180톤의 신선한 바닷물을 공수. 심해의 깨끗한 물은 녀석들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기분을 만끽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. 곧이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바닷물. 서서히 바닥을 채워가기 시작하는데 녀석들도 새로 공수된 신선한 물이 마음에 드는 모양. 바다에 온 듯 기분이 좋아진 걸까. 애교 있는 몸짓을 선보이는 녀석들. 기분 좋게 스트레칭도 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싸움도 잠시 잊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. 먹이를 물속에 던진다? 사육사가 순서를 정해 먹이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물속에 흩어진 먹이를 물개들이 알아서 집어먹도록 방식을 바꾼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야생에서 방법이랑 비슷하게 물속에 먹이를 이렇게 풀어서 물속에서 자유롭게 자기네끼리 경쟁하면서 좀 서열 정리가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. 넓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먹이를 사냥하면서 녀석들이 자연스레 서열을 정리하길 바라는 마음. 멀리 우루과이에서 힘들게 왔으니까 먼 데서 같이 온 고향 친구니까 친하게 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집단 난투극으로 시작된 남미 물개들의 힘겨루기. 치열한 싸움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. 아직도 이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언젠가 이곳에 진정한 1인자가 결정되는 날 물개 왕국에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죠?